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62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6절 말씀.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땅을 비같이 또풀 위에 비같이 이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생명이 소생되도록 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어느 초소에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셔서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소서.